제시도 애기 갖고 싶어? 당연하지. 오, 정말. 그래서 계란 올리려고. 아, 계란 올리. 오! 엥? 포! 누른 데가 참. 韩国普拉米歌手Jessie近日在韩综《超人回来了》做客小百合，家与宝宝在玩耍。 十分喜欢小孩的 Jessie， 平常就常常分享与小朋友的合照。当小百合问他是否想生孩子时，也坦白直言，当然想，更表示自己决定要去冻卵。 Jessie도 애기 갖고 싶어? 당연하지. 오, 정말. 그래서 계란 올리려고. 아, 계란 올린다고요? 그래서 계란 올리려고. 아, 계란. 아. Jessie 分享自己一直很受小宝宝们的欢迎，还传授了欲擒故纵的育儿方式，让宝宝 Zen 害羞逃跑。小百合也出卖儿子，表示他只要遇到美女都特别高兴，互动可爱又逗趣。네 내가 느꼈는데 애기들은 쌩 네, 쌩 네. 아, 네, 아, 네. 오케이 쌩. 너가 나한테 올 거야. 哎，不哭了。。Jessie 还为宝宝上起英文课，没想到 Zen 居然指出 Jessie 衣服上的字母念出来，令大人们好惊讶。但宝宝指着胸口的位置十分尴尬，连 Jessie 也欲言又止，感到奇妙，惹观众笑翻。哦，哎，破，알파벳 하는 거야? 어? 어. 누른 데가 참. 누른 데가 참.